물밀듯 밀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한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에디슨에 가려져 있던 세기의 발명가, 과학자들의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영화 테슬라입니다. 현대 전기 문명의 근간이 된 교류 전기 장치를 개발한 천재 과학자 테슬라. 그가 19세기 인물임에도 21세기에 더욱 주목받는 이유, 바로 영화 테슬라 속에 그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가 궁금하다면 테슬라를 만나라.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0여년의 부푼 꿈을 안고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의 회사에 취직한 테슬라. I'm finding my way at Edison's machine works. Where there's always too much to do, not enough time, never enough money or men. He has no interest in my motor. 하지만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직류엔 도통 관심이 없었죠. 게다가 Alternating current is a waste of time. Impractical and deadly. There's no future in it. 결국 테슬라는 과도한 업무량과 반비례하는 열정 페이에 반발, 회사를 나와 다른 길을 찾기로 합니다. The key is the motor rotates by virtue of induction, a rotating magnetic field. I've eliminated the commutator which distributes electricity to the rotor. Amazing. We'll set you up with a lab and a salary. $250 a month. 다른 투자자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교류 전동기 개발에 나선 테슬라는 It's perfect. I congratulate you. Its efficiency, without question, is equal to the best direct current motor. In terms of voltage potentials, it can have no match. 특허를 따내는 한편, 비즈니스계의 거물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기에 이르는데요. Edison sunk. He's on the ropes. We beat him. He was simply on the wrong side of the street. 그렇게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에디슨에게 한 방을 먹인 테슬라. 그러나 그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Westinghouse uses 2,000 more volts. Suppose a man touches a wire in a wet place. Well, that's a dead man. 테슬라가 고안한 교류 시스템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그에게 동아줄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니 세계적인 대부호 JP 모건의 딸 앤이 그에게 호감을 보였던 겁니다. You remind me of my cat. You know who my father is, of course. Yes. You should meet my father. He's good with numbers and objects like you. I'd like to meet him. 그렇게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보려는 찰나. With the click of the lever, Kemmler's body straightened and seemed as though it might be thrown across the chamber were it not for the straps which held it. Is Edison there? He's in Paris. 테슬라의 교류를 적용한 전기의자 사용 집행 소식이 대서 특필됨은 물론 Seven of his companies are merging with international outlets and Drexel Morgan Company. Morgan. 자신에게 거액의 투자를 해줄 거라 생각했던 모건이 에디슨을 선택한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All my dreams are true. 휴맨십의 제왕 에디슨 대 상상력의 천재 테슬라. 이 뜨거운 전류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It's good. Yes, it's very good. 영인남이 꽂아들 영화 테슬라의 무비 책갈피는 시대를 앞선 과학자 테슬라의 은밀한 매력입니다. The whole country is put on AC, on your machines. 테슬라는 생전 수많은 전기 실험을 통해 25개국에서 272개의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의 발명은 무선통신기술, 전자현미경, 수력발전소, 형광등, 라디오, 최초의 X선 사진 등 오늘날 현대 문명의 대부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12 cities building direct current systems. The red current. Alternating current is far more efficient.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영화 커런트 워, 프레스티지 등의 작품을 통해 테슬라를 만나왔는데요. Man's grasp exceeds his nerve. 이번 영화에선 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니콜라 테슬라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죠. Or maybe the world we are living in is a dream that Tesla dreamed first.
그 중에서도 JP 모건의 딸 앤 모건을 화자로 내세워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로케이션보다는 세트 촬영을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Is that actor? 덕분에 관객은 테슬라가 훤칠한 꽃미남으로 당시 사교계 스타였다는 점. Tu parles français? Je peux parler quelques mots. 모국어인 슬라브어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등에 능통했던 사실 등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see machines as an extension of people, not as the opposite of people. 미래를 내다본 과학자 테슬라, 그의 또 다른 얼굴은 BTV에서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테슬라 속 핵심 명장면을 1분 동안 편집 없이 맛보여 드림. 무선 송신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콜로라도의 고원지대로 간 테슬라. 함께 만나보시죠. 마침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된 테슬라의 실험. 그는 숨죽이고 상황을 살피는데요. 과연 테슬라 일생 일대의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지금 영익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테슬라, BTV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8살 지능을 가진 30대 청년이 맞닥뜨린 오해와 편견의 돌팔매, 영화 돌멩이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던 석구가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게 되며 일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영화 돌멩이,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지금 넘겨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대 청년 석구. 내일 이맘때 오면 되자. 한놈 두식이 석삼덕으리. 자자자. 알았다 이놈아야. 아주 그냥 전신들은 칼이라 칼. 응? 그는 지능이 8살에 멈춰서 있지만 밝고 꾸밈 없는 태도 덕분에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행이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잔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 아니, 무슨 일이세요? 슬기꾼이 왔다가 나 지갑이 다 없어지고. 이 날이가 아인규.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얼마 전 청소년 쉼터에 들어온 가출 소녀 은지였죠. 왜요? 아이 그야. 아 좀 해만 좀 보자. 아 왜 이래요? 아 야가 진짜. 네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놓나? 진정해 우선. 하지만 석구의 대활약으로 소녀는 누명을 벗고. 여봐. 이 잡았나? 이거는 뭔데? 장하다 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절친 중에 절친이 됩니다. 이름이 뭐야? 석구. 나 은지.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걱정이에요. 둘이 신경이 쓰여서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본 아이니까. 비 오는 날 정미소에 혼자 있다가 감염이 된 은지를 발견한 석구. 은지야. 당황한 그가 은지를 구하려던 그 순간 청소년 쉼터의 소장 김 선생이 성폭행 상황으로 오해하고 만 겁니다. 야, 아니지! 은지! 아빠요! 위기에 처한 석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명에 나선 노 신부 크로나. 그 인간은 처벌의 대상이지 결코 동정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요. 그 인간은 연약한 여자를 강간했다고요. 강간이라뇨? 지금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당신이야말로 그 지나친 상상력으로 그날의 진실을 부풀리고 있잖아요. 석훈은 한순간에 천하의 몹쓸 놈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새끼야! 나가! 사람이야, 새끼야! 이제 더 이상 마초도 친구들과 어울리던 치킨집도 갈 수 없게 된 석구. 꽤 평온했던 나나는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시부님, 내 믿어요. 내 믿는데. 영익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의 책갈피는 서사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속 상징물 돌멩이와 저수지입니다. 먼저 돌멩이는 이 작품의 제목이자 극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품인데요. 이것도 봐봐. 이거 바닷가에서 아빠랑 같이 주운 건데 되게 예쁘지? 이는 가출소녀 은지의 추억이 깃든 물건으로 때론 석구의 장난감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돌멩이는 석구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구가 비난의 대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표현으로 돌멩이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뭐 안 나왔나? 친구들이 모여있는 치킨집에다가 던지는 어떤 저항의 의미로도. 이를 통해 감독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변하기 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저수지 로케이션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죠. 석구야, 물고기 있어, 물고기. 극중 등장하는 마을의 저수지는 모든 혐오와 편견, 근심과 걱정의 돌멩이를 가라앉혀주는 장소. 때문에 감독은 엄마의 자궁처럼 포근한 분위기의 저수지를 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작진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 저수지를 이잡듯 뒤져 전라북도 완주의 성뜰제를 찾아냈고.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연출 의도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장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 물고기야. 섬세한 연출로 그려낸 영화 돌멩이의 빛나는 서사. 바로 영익남이 꼽은 두 번째 무비 책갈피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돌멩이 속 핵심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오로지 은지만을 걱정하던 석구는 우연히 소녀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간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영익남이 읽어드린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박스 안으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